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AMD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아게사 1207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짜잔. 이 바이오스의 핵심은 AMD 메인보드에서 일어나는 FTPM 이슈. 즉, 랜덤 스터터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오스입니다. 랜덤 스터터링은 게임 중이나 인터넷 상황에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멈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각 제조사 메인보드 지원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ASUS 바이오스가 다운 가능한 칩셋 보드는 X370, B450, B550, X570입니다. MSI 바이오스타도 나왔는데 X370, B450, B550 X570까지 새로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에즈락은 아직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만들고 있나 봐요. 에즈락도 나온다면 X370, B450, B550, X570까지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게사 1207을 구글에 검색한 분 결과 이렇게 쾌존의 글이 하나 있는데 레딧에 가서 US 보니까 USB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추하는 글이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K사 준 다른 댓글에도 FTPM 문제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고 원래는 내 성능 저하도 있다고 합니다. 점수는 큰 차이 아니고 소폭 하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큰 하락은 아닌가 봐요. 근데 FTPM 문제가 완벽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약간 좀 그렇네요. 아직도? 언니 배그만 하는 친구가 끊김을 호소해서 업데이트를 해줬더니 빈도수만 줄은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해결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다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끝.